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은 개발법부터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기출문제 푸셔야 되거든요. 요약집은 다음 주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부터 반항하십니다. 우선 제1절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란 말이 있는데 잠깐 확인해 줄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을 다루는 것으로서 우리 주변의 산업단지나 또는 신도시 만들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도시개발사업 하는 곳을 개발구역이라 하고 이 개발구역 지정 당시에 이곳에 어떤 지역에 어떤 건물 만들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개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통상 1단계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 시험에서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다루기 때문에 저 1단계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기출문제를 대충 끝내야 되기 때문에 2단계, 3단계는 건너뛰게 될 텐데 개발구역이 결정되게 되면 개발사업하는 자를 시행자라 하고 저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은 행정계획으로 수립한 행정청은 지정권자이고 구역 지정한 자도 지정권자입니다. 그리고 시행자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자도 지정권자이고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자도 지정권자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1단계, 2단계 관할 관청은 지정권자인데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공부하시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 중에 4번이 개발계획과 정비사업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었던 것 기억하시면 그자가 1단계, 2단계 지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받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사업 시행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땅을 수용해서 사업하는 방법과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사업 끝나고 사후 현물 보상 형태로 땅을 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를 환지 방식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되어 감보율이 50%라 하면 내가 가진 땅이 200평이었을 때 개발사업 다 끝나게 되면 받게 되는 땅은 절반인 100평입니다. 그래서 개발사업 끝나고 사후 현물 보상 형태로 지급하는 땅을 환지라 표현하게 되는데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업 시행을 병행하게 되는 혼용 방식이 각각 인정됩니다. 특별히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개발사업 다 끝나고 나면 어디에 몇 평을 사후 보상 형태로 지급할 것인지 환지 계획이라는 것을 시행자가 수립하게 되면 저 환지 계획만큼은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되어 1단계, 2단계 관할 관청은 지정권자이지만 환지 계획만큼은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환지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인가받는다. 그 말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업 시행 방식으로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수용 방식의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공고하고 그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되게 되는데 저 개발구역은 영원히 개발사업한다. 언젠가 끝난다. 언젠가 끝납니다. 그래서 행복도시라 불리는 세종시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언젠가 끝나게 되는데 그 수용 방식이라고 하면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되게 됩니다. 그때 공사 다 끝나는 것이거든요. 반면 환지 방식으로 개발사업하게 되면 환지는 종전 토지 소유자에 대한 사후 현물 보상을 약속한 것으로서 애초 약속한 땅을 주는지 확인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 완료되게 되면 환지를 받게 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공람에 관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원래 받기로 했던 게 100평이었는데 이번에 받게 된 것이 90평밖에 안 된다고 하면 애초 약속과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람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저 공람 절차 결과 아무런 이의 신청 없다고 하면 준공 금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정권자가 시행자라고 하면 공사 완료 공고해버립니다. 반면 지정권자 시행자 아니라고 하면 지정권자에게 준공금사 받도록 되어 있고 저 준공금사 받은 후 60일 이내 환지 처분이라는 것을 하고 저 환지 처분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공고하게 되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지 처분은 종전 토지와 달리 개발 사업 끝난 환지를 받게 되는 물권 변동의 성격 가지는데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물권 변동은 등기한테 승립되지만 187조 단서 규정에는 수용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르는 것으로 기억나시죠. 그래서 환지 방식의 경우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종전 토지를 대신하는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땅을 취득했다고 하면 옛날 토지는 계속 소유하고 있다. 권리 사라져야 된다. 권리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 당일에는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고 다음날 권리 발생하게 되는데 시간만 많다고 하면 다 해드리고 싶지만 어차피 지금은 우리 기본 한 50점 60점 바라보고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1단계와 관련된 문제 한 8개 정도만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59페이지 차시였죠. 1번입니다.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항상 천국이라는 말 기억 안 난다면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우선 1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 실시할 필요 있는 경우 국가 줄만 정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얘는 중앙행정기관장이죠.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한 경우 4번입니다. 지방공사장이 지방공사장 가로 해놓습니다. 30만 제곱미터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한 경우 하나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게 부탁할 때 요청이란 말을 쓰지만 행정청 아닌 자는 행정청에게 뭐한다? 제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보신 지방공사는 행정청이다? 비행정청이다? 비행정청입니다. 비행정청이기 때문에 이들은 제안을 할 수 있지만 요청 자체를 못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 빠져있는 게 있다고 하면 국가계획이란 말도 빠져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는 경우 제한 추천했습니다. 주택공사장은 행정청이다 비행정청이다. 비행정청이기 때문에 요청하는 자입니까? 제한하는 자입니까? 제한하는 자로서 4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천재지변 추천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국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가지고 있는 거는 오늘 요약집 받으셨죠? 요약집 받지 않으셨습니까? 요약집이라도 잠깐 보고 정리하십니다. 표정은 이런 것 본 적 없다 표정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하나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약집 58페이지를 봐주십니다.
아, 그냥 빌려오시면 되겠어요. 요약집 있으시죠? 아, 그냥 해. 근데 이게 공부 문제를 풀려고 하면 시험에 꼭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꼭 나오는 파트만큼은 제대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 58페이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워낙 자주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잠깐 봐줄 것이 있는데 도시개발사업하는 곳을 개발구역이라 하고 요약집은 58페이지, 5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정비사업하는 곳을 우리는 정비구역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선 우리 주변에 신도시개발사업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9페이지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 찾으셨죠. 근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도시개발 구역은 용도 지역 지정된 이후에 지정하는 것이다. 용도 지역 지정 전에 지정하는 것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전국의 200여 개 도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 용도 지역이 지정된 이후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 용도구역 지정 당시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용도입니까? 비개발용도입니까? 개발용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공원 시가용도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합니다. 반면에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입니다. 이러한 용도지역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구역 지정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은 이 녹관농자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상 개발 예정지로 결정된 상태라고 하면 녹관 농자라 하더라도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한데 그냥 농담 삼아 이해해 주십니다. 제가 성남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성남은 분당이라는 곳과 판교라고 하는 곳이 개발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판교 바로 밑이 대장지구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판교 같은 경우에는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바로 밑이 대장지구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성남의 인구는 100만쯤 되는데 앞으로 계속 성남의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게 되게 되면 기존 시가지 용도 주상공으로 10만 20만이 늘어나게 되면 그 10만 20만을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만약 세종시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세종시에는 1생활권부터 6생활권까지 생활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곳에 50만, 100만이 거주하게 되면 또 10만, 20만이 인구 늘어난다고 하면 6생활권으로 모든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하면 또 개발사업 해야 되죠. 그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 얘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예상하고 다음 개발 예정지를 미리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곳은 녹관농자 할지라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이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하면 녹관농자 중에 우리 자개생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용도 그 중에 자개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개발계획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근데 우리 59페이지에 대상에서 박스에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제가 그거 설명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고자 한다면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우는 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의 경우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우리 개발행위 허가 요건 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만 미만, 공업지역은 3만 미만.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경우는 3만 미만. 그 말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미만이란 말 써야 되지만 도시개발사업은 규모 크다 작다. 규모 크기 때문에 무엇 이상이란 말이 반복돼야 되고 이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10월달에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자주 반복해서 눈에 익혀놓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은 외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번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규모는 커야 된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때도 그 면적은 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 관농자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꼭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현재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이 있는데 이 보전녹지지역은 우리 가끔 영어 공부하면서 뉴욕에는 센트럴파크라는 곳이 있거든요. 걔는 1년 동안만 공원 용지로 사용되었다. 100년 200명 쭉 사용된다. 센트럴파크라고 하는 공원 영어 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일산의 호수공원이라면 1년간 호수공원으로 이용한다. 100년간 공원으로 이용된다. 오랫동안 공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 보전녹지역에 신도시개발 사업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 공원이 바로 보전녹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전녹지역에 대해서는 신도시개발하기 위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하나 기억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과 관련되어 개발여부와 면적요건을 충족한 때 도시개발 사업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해놓습니다. 다만 이런 두 가지 요건을 적용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취하면 개가 된다. 그게 취계지입니다. 그리고 꼭 술 드신 분들은 집에 갈 때는 균형 잡고 잘 가시던데요. 취계지 균형. 이 말 기억나신다고 하면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국가균형발전. 이러한 네 가지 경우는 저 개발 여부와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하나,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취락지구라고 하면 녹관농자에 조성되어 있는 취락지구를 말하는데 그 취락지구에 거주하는 인구는 100명 넘는 곳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개발 사업을 관농자에 하고자 한다면 그 단위 면적은 무조건 얼마 이상? 30만. 30만이면 몇 명 살 수 있는 공간입니까? 만 명. 그러면 100명도 안 되는 취락지구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만 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을 개발하는 것은 과잉 개발이고 낭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취락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때는 면적 요건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 이 국가균형발전이 바로 혁신도시 지정하는 것이 그 특징이거든요. 이번 정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1기 혁신도시 지정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 정권에는 2기 혁신도시 지정한다 안 한다? 한다. 어딘지 아십니까? 아, 충청남도에는 1기 혁신도시 지정 시에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도청 소재지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놀러 가보시게 되면 아마 동네가 시원할 겁니다. 텅텅 비어 있거든요. 전혀 관심 없는 표정이고 지금 당장 바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는데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그 국가 균형 발전하고자 한다고 하면 미리 계획했겠습니까? 그리고 자연녹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지정하게 되면 땅값 엄청 비싸거든요. 그리고 상관없이 농림지역 한가운데라도 도시발 사업할 수 있도록 이런 경우는
개발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 개발 구역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여기 예외 취계지 균형이란 말 이해된다? 얘는 면적 개발 여부 관계없이 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이러한 도시 개발 구역 지정한 자는 지정권자인데 이 도시 개발 사업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인 정권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고 예외적인 정권자가 국장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기억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고 니은 국장 차셨죠.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추모습니다. 그리고 4번 찾았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로서 협의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5번 천재지변 찾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천국이라고 항상 강조하게 됩니다. 천재지변으로 도시개발 사업 필요하다고 하면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 필요하다고 하면 그리고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로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남 위례지구 개발 사업 나는 들어본 적 있다? 걔는 일부는 서울 강동구, 일부는 하남시, 일부는 성남시에 걸쳐 있는 도시 개발 사업 이루어지는 곳이 하남 위례지구입니다. 이 하남 위례지구가 최근에 조정 대상지로 지정되었는데 분양권 전매 안 되거든요. 그거 지정되기 전까지 여기에 중개업 차려가지고 한 달에 매출 3천 못 찍으면 그거는 바보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면 분양권 거래 참 잘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한 200, 250 정도 주고 홍보비 한 3,400 쓰더라도 한 달 매출액이 3천에 3,500 나온다고 하면 나는 꼭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안 갈 거죠. 나는 철새가 아니라 텃새이기 때문에 여기 뿌리받고 계실 거죠. 대신 항상 전국에 핫한 지역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작심하고 한 5년 동안 도보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항상 결과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래도 나는 못 간다. 결론은 못 간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못 간다로 저도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 하남 유래시구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도시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서로 합의했겠습니까? 협의 불가능하겠습니까? 다들 지정권자 되겠다고 난리거든요. 그렇게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라면 누가?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 경우 오늘 우리 방금 질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라면 중앙행정기관장이죠. 면접관계 없이 요청하면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고 3번입니다. 공공기관장, 정부출연기관장 여기는 지방공사사장은 있다 없다. 지방공사사장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방공사장은 시군구청장에게 요청하는 자이지 국장이 요청하는 자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행정 죄송합니다. 공공기관장 등으로서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때는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나는 혁신도시라는 거 들어본 적 있다? 나주에 뭐 내려가 있습니까? 나주 혁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그때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단위 면적이 얼마? 30만 이상이라고 하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주시 이해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요청이라는 말 충분히 이해하시고 제안은 누가 한다? 행정청 아닌자가 행정청에게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하고자 한다면 옆에 페이지에 절차 살셨죠.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제안은 기, 지, 산, 대 레갈 대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제안하고자 한다면 면적? 5회사. 나머지 지산대는 면적? 3분의 2.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시에도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은 때만 지정 제한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는데 앞으로 제한이란 말 보게 되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죠. 나는 이반 제한은
예전의 기억에서 다 지워버렸다? 아, 기지산대란 말 처음 본다? 알겠습니다. 대신 다음에 또 들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는 것 정도. 처리 1개월 2개월이란 말 눈에 익혀만 놓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45일 1회 30일이었지만 여기에서는 1개월 1개월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 각각 살피시고 그에 관한 문제 하나 확인하신 겁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못 전국이 요청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제안은 정부투자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고 제안받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죠.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한 장 넘기시면 1번 그냥 천천히 바로 봐주십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29회 때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것으로서 주거적 상업지역은 얼마? 만 이상. 공업지역은 얼마? 3만 이상. 자연녹지지역은? 만 이상. 생산녹지지역은? 만. 여기는 5천 없습니다. 개발법은.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거 천천히 해도 된다. 그래서 2년 전에 시험에 나왔지만 이런 면적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우리는 이상이라는 개념 하나만 가져가시고 얘는 천천히 하자. 괜히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나 봅니다. 예, 3번, 4번에 대해서는 3번, 4번, 5번은 천천히 하시면 될 겁니다. 바로 어딜 봐주시는가 하면 265페이지에 8번 찾으셨죠. 작년 기출문제이거든요. 이겁니다. 대도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고 도의사에게 지정 요청해야 한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칙 누구이다? 시도의사 대도시장. 대도시장 지정권자이죠. 2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의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우리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가 방금 보셨던 구역, 지역, 지구, 존에 관한 개념은 지정해야 한다입니까? 지정할 수 있다입니까? 지정할 수 있다. 공법상 존, 장소에 관한 개념은 지정할 수 있다고 원칙이고 지정해야 한다는 것은 딱 세 군데 나옵니다. 방제지구, 정택 10년 시공 30만, 인구 증가율 개발인허가금수 20% 이상인 경우는 기반설 부담고를 지정 하여야 한다. 그거 빼고는 원래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앞서 제가 하남 유래지구 이야기 들으면서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에는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하는 것이지 면적 넓은 쪽이 지정권자 되는 것 아니죠. 그래서 천국이란 말 기억하시게 되면 이번 주 맞다 틀리다? 아, 면적 넓다고 그 사람이 지정권자 된다? 아니다. 3번입니다. 천재 지변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방금 우리 하셨던 게 천국이거든요.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총면적 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분할 동그라미입니다. 현재 도시개발 사업은 분할 방식과 결합 방식이 가능합니다. 여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으로 쪼개는 것을 분할 방식이라 하고 결합 방식은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곳을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분할이란 말 쓰게 되면 각각 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 분할 방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고요. 분할은 각각입니다. 그래서 분할된 두 곳 다 면적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만 이상. 결합 방식이라고 하면 하나만 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의 왕숙지구라는 이야기 제가 계속 드렸거든요. 이 왕숙지구의 경우는 그 거리가 한 몇 킬로 떨어지는 데 불구하고 왕숙1지구와 왕숙2지구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상태인데 한 곳만 만 이상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할이란 말 쓰게 되면 각각 만. 분할은 각각 만. 결합은 합치니까.
하나만 만 이상 되더라도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구역 지정 형태는 분할 방식 또는 결합 방식이 있는데 분할이란 말 쓰게 되면 각각만 그걸 꼭 정리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주시는 게 4번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자유녹지 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능합니다. 다만 얘는 제가 천천히 이야기 드리는데 여기 자유녹지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되었을 때 땅값이 그냥 올라간다 급등한다. 급등하는 곳이라면 투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구역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천천히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할 때 주민 공람 절차 등을 진행하다 보면 소문 다 나거든요. 소문 다 나오면 돈이 있으면 땅 산다 안 산다. 다들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 생경이다 보니까 돈을 못 사는 것뿐이지 알면 사지 않겠습니까? 그 투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녹관 농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데는 구역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개발계획과 관련된 좋은 이야기 있는데 얘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29페이지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67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문제부터 먼저 보십니다. 1번 국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될 수 없다. 공법상 부정문은 열의 아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없다로 나오면 267페이지 문제 2번 찾았습니까? 문제집인데. 근데 원래 두 개 동시에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아직 우리가 요약 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음번에 예상 문제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보시게 되면 2번 찾으셨죠. 도시화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도시화 사업 시행자 될 수 없다. 없다는 말 끝나게 되면 19번 맞다 틀리다. 틀리다. 공법상 부준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적입니다. 없다는 있다를 틀리게 만드는 형태라고 봐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만 동일해놓습니다. 도시화 사업 시행자가 된다. 2번 틀립니다. 역세권만 대상으로 도시화 사업 시행할 수 있는 곳은 최근 만들어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평상시에 공법 시간에 못 봤던 것은 정답과 전혀 무관한 지문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2번 신경 쓰지 말자. 그리고 3번입니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받은 후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변경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부터 착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예를 우리는 이착이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시 알아보시겠지만 시행자 변경과 관련되어 1실 2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받고 2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다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는데 1실 2착이라는 말로 대신하십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토지소유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려는 경우 제한 추천했습니다.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맞다 틀리다. 면적 3분의 2. 방금 보셨기 때문에 우리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 시에도 기지 산대 네 가지 중에 기는 면적 5분의 4. 지 산대는 면적 3분의 2. 그리고 5번입니다. 사업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줄쳐 놓습니다. 조성된 토지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틀립니다. 있다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잠깐 얘만 보고 문제 많이 못 풀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요약집 64페이지 봐주십시오. 요약집 64페이지 찾으셨죠? 시행자 찾았습니까? 시행자 찾으셨죠? 그 시행자에 관한 내용을 잠깐 보십니다. 여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2단계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게 되면 사업하는 자를 시행자라 하고 저 시행자는
국가 등을 포함한 공공과 민간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는데 우리 양가 1번 찾으셨죠? 요약집 64페이지입니다. 시행자는 다음 각 호 자 중에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지정권자 줄만 쳐놓습니다. 시행자 지정한 자는 누구이다? 지정권자. 이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대도시장을 지정권자라 했습니다. 1. 국가지방자선체. 2. 공공기관. 3. 한국철도시설공단. 4. 지방공사. 그래서 1부터 4까지 가로 해놓으시면 얘는 공공, 공적사업체입니다. 그리고 5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6번 도시개발조합. 얘는 공공이다, 민간이다. 땅 소유자라고 하면 얘는 민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공공과 민간 모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사업하기 위해서는 지정권자에게 뭐 받아야 된다? 지정받은 때만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양가로 이번 전부 환지방식이라는 말 찾으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전부 환지 방식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소유자 또는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그래서 원래 도시와 사업시행자는 누구건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아 사업하도록 돼 있는데 특별히 사업시행 방식이 무엇?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전부 한지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5년 만에 사업 끝난다? 10년 지나도 안 끝난다. 우리가 돈 5천원씩 내가지고 피자를 시키게 되면 피자는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각 똑같은 돈을 냈는데 불구하고 옆에 친구는 토핑이 두 개 올라와 있고 나한테는 소시지 토핑이 하나 달랑 있으면 나는 균등하게 대우받는 느낌을 가진다. 차별받는 것으로 느낀다. 차별받는 것으로 느낍니다. 도시화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의 땅을 사후 현물 보상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뭐다? 환지 방식인데 똑같아야 되는데 차별하는 것으로 느낀다고 하면 그분은 가만히 있지 않고 소송 제기하게 되거든요. 소송하면 3년 쭉 가버리죠. 그래서 전도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누구나 이 사업은 망할 거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땅 주인이 해야 되지 엉뚱한 외부 사람이 하게 되면 그 많은 기간 동안 돈만 투자하고 얻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힘들 것 같은 사업은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가. 그리고 토지 소유자 만들게 되는 조합이 사업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사업 시행자를 소유자 조합으로 지정한 것은 사업 잘 될 것이라 생각해서 소유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입니까? 망할 것이라 생각해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망할 것이라 생각해서.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가 지병동입니다. 나는 지병동이라는 말 처음 들어본다? 저는 1, 2, 3회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내시게 되면 요약집 가지고 1, 2, 3 수업을 듣든지 아니면 기본서 가지고 꼼꼼하게 들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는 지병동이란 말 처음 들어본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예외 찾으셨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는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부터 1년 이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저 토지 소유자라고 자동적으로 사업 시행자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 소유자도 지정권자에 뭐 받아야 된다? 지정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1년 내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의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는 전부 한지 방식을 할지라도 누구를? 지방, 자치, 단체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하여
공공시설부터 병행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병행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도권의 신도시화 사업 중에 동탄 신도시의 경우에는 GTX 연결이 예정돼 있거든요. 교육과 개발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전부 환지 방식의 도시화 사업이 중요한 것입니까? GTX가 더 중요한 겁니까? GTX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국공이 제외한 국공이 제외 줄쳐라 해야 됩니다. 개발법에 국공유지 제외되는 것은 여기만입니다. 다른 하나 더 있는데 걔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만 국공유지 제외한다. 나머지는 국공유지 항상 포함된다. 면적 2분의 1 이상 총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사업 시행에 동의한 경우 동의 추천했습니다. 개발법의 동의 요건은 면적 3분의 2이고 총수 2분의 1인데 여기만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부 환지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는 것은 지병동입니다. 첫 번째 개발계획 수립 고시부터 1년 내 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하는 경우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면 망한다는 것 뻔히 아는 토지 소유자가 국공유지 제외한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 시행을 동의한 경우라면 이들이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다는 것 파악한 나왔습니다. 우리는 뭐 본다? 지, 병, 동.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시행자가 결정되었는데 이 시행자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변경은 시행자 지정받은 이후에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행자 변경과 관련되어 기억나는 건 뭐다? 나는 1, 실, 2, 착 기억한다 못한다? 기억한다. 방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에 시행자 변경 찾으셨죠? 지정권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자 변경할 수 있습니다. 1번입니다. 전부 환지 방식의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 조합이 구역 지정 고실부터 1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년부터 실시계 인가 신청 아니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얘를 뭐라 한다? 일실. 일실. 그리고 2번입니다. 실시계 인가 받은 후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년부터 착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 착공하면 2년이 원칙이죠. 1착, 3착, 5착 예외 있습니다. 잘 모르면 착공은 몇 년? 2년. 그러면 2년에 공사 착수하지 않았다고 하면 시행자가 돈이 있다 없다? 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없는 자는 도시화 사업을 계속 맡기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시행자 교체, 변경해버립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목적 달성 곤란한 경우 도시화 사업은 막대한 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4번입니다. 행정처분에 따라 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실시계 인가가 취소된 때는 시행자 교체해야 되죠. 그래서 나는 1실 2착이란 말 잘 기억하고 있다. 얘가 시행자 변경 사유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대행 위탁 신탁 찾으셨죠. 요즘 계속 시험 나오는 게 얘입니다. 우선 동그란 1번입니다. 공공사업 시행자 공공은 토지 소유자 조합 빠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계, 분양 등의 도시개발 사업 일부를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대행 추정했습니다. 대행은 누가? 공공이 대행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민간은 대행한다 못한다? 못한다. 오직 누구만? 공공이. 그리고 2, 3 묶어놓습니다. 시행자는 항만 철도 등의 공공시설 건설과 공공시설 추천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이것 간척사업이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탁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철도 건설이라고 하면 철도공사 이미 있죠. 고속도로 개발이라고 하면 도로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맡기는 것을 뭐라 한다? 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민간의 시행자는 지정권자 승인받아 지정권자 승인 가로 해놓습니다.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하여 도시화 사업 시행할 수 있다. 나는 신탁업자 들어본 적 있다? 그러면
원래 도시화 사업을 민간이 담당했다고 하면 충분한 자금 있는 곳으로 능력 있는 곳으로 인정받아 지정받았거든요. 돈 없기 때문에 신탁업자에게 일 맡기는 겁니다. 이건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신탁하고자 한다면 누구의 승인? 개발법에서는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지정권자. 환지계인가만 시군 구청장이고 나머지는 항상 지정권자. 그래서 지정권자 승인받고 누구에게?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대행. 대행은 누가 주체이다? 공공이. 위탁. 모든 사업 시행자가 누구에게? 공공에 일 맡기는 것을 위탁이라고. 신탁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민간이. 절차는? 지정권자 승인 받아 신탁업자에게 맡길 수 있다. 올해 시험 나오게 되면 신탁에 관한 내용은 시험에 나올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29회 때 우리 대행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셨고요. 그래서 2번 정답은 일실이착이란 말 기억나시면 3번이 정답 옳은 거 찾도록 돼 있는데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페이지 정답 4번 돼 있지만 우리 해설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표정은 그런 표정이 아니고 4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예, 그리고 3번 찾으셨죠? 다음 페이지 3번. 30회 작년 기출문제이거든요. 잠깐 보십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행추천없습니다. 도시화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것만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은 누가 있었습니까? 공공이 누구에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대행이라는데 실시설계, 기반설공사, 부지조성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이 모든 것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거 모르겠다? 예, 그러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4번 찾으셨죠? 도시화 사업 시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병행 추천했습니다.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 나는 지병동 기억난다? 예, 지병동은 들어봤는데 이렇게 문제를 보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럴 때 1. 국가 2. 3. 4. 5. 묶어놓는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주택공사, 신탁업자 중에 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자 국가는 이 경우 사업시행 한다 못한다 아무 생각 없다. 답은 1번입니다. 앞서 우리 이것 보지 다 지워버려 아 이거 보셨습니다.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소유자 조합이 당연 사업 시행자이지만 지병동에 해당되게 되면 누구 지방 자치 단체 등이 사업 시행할 수 있고 그 지방 자치 단체 등에는 국가 있다 없다. 그게 작년 문제. 나는 전혀 감흥이 없기 때문에 별로 볼 일 없다. 그리고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6번 찾으셨죠? 최근 이게 계속 시험 나옵니다. 도시화 사업 시행자 중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화 사업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 모두 고르는 것 대행 추천했습니다. 대행은 누가 주택건설사업자에 맡기는 겁니까? 민간입니까? 공공입니까? 공공. 그래서 기업 지방자단체 리언 관광공사 디귿 부동산 투자회사 얘는 공공이다 돈 벌겠다는 사람이다. 사익추구한다는 한다는 것 느낌 와닿으시죠? 그리고 리얼 수도권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우리가 민법 시간에 법인 공부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얘는 공공이다 민간이다. 그러면 기업 리언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그래서 최근 계속 시험에 나오는 것이 1단계, 2단계 가지고 시험 문제 반복되고 있는데 그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조합은 나중에 예상 문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반항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